아, 의복은 있죠. 이렇게 올려주고요. 금방 올라. 경갑, 처리, 중급, 상급도 올려줍니다. 서리 올려주고요. 아, 100 찍겠는데? 소울잼이 없네. 아, 아쉬워. 나가 사오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판매해주고요. 재료랑 다 이번에 돈으로 일단 메꾸겠어요. 구요. 비켜 좀. 우리 스카이림의 서울 서비스로 가자. 오케이. 아, 열어. 열어. 잠깐만. 잠금을 해줘야 되고 열쇠가. 네? 아, 여기가 안 열린다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잖아. 아, 뭔 일이야, 이건 또. 아, 이것도 버그가. 그래, 윈델룸으로 가자. 반란군으로 가자. 제국이 날 거부한다면 반란군으로 가야지. 밤이라서 안 되는 건가, 설마?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맨날 거부할까? 그러면은 귀환 지점으로 가죠. 어쩔 수 없지 뭐. 갑니다. 귀환 지점에서 우선 대장간이 있는 동네면 아무데나 상관없죠. 그래도 리버드로 먼저 가까우니까. 3시간만 장사하는 시간으로 바꿔주고 우리 알보한테 먼저 말을 걸겠습니다. 스카이림 시작하게 되면 가장 처음에 만나는 대장간 NPC죠. 데려가죠. 재료, 강철, 에분이 쓸일 없고 철 가져갑니다. 철, 강호. 이 정도에 내거 이제 사주면 되는데. 곡괭이 필요 없고 이거는 아직이니까. 이것도 가치가 있구나. 서리빨 필요 없지만 갖고 있겠습니다. 아쉬운 건 저니까요. 화살 다 가져가. 쓸 일도 없어. 비상한 휘두르기 줍니다. 견갑 부츠, 철제 부츠 줘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가족 많아. 리보드 거래소. 근데 왜 저러지?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얘가 파는 거구나.
가나다 돈으로 해서 아 가죽까지 비싸지만 가죽을 사는 게더 비싸지만 그래도 사야겠습니다. 철광석도 가져가죠. 얘한테 뭐 사갈 건 없네요. 인챈터 된게 있으면 사갈 텐데 된게 있긴 한데 나한텐 필요가 없으니까 예 저한텐 필요 없는 거죠. 제거 팔죠. 얘한테 팔거 많아요. 우선 여긴 없고 루비 목걸이 루비 시리즈 연금술까지 스톤 오브 조던 아 조던 팝니다. 전에 부츠 의복 여기까지 팔고 별로 없구나 갑니다. 나 돈이 왜 이렇게 없지? 아나 탐욕 시리즈 하느라고 가자. 하긴 뭘 가. 돌아가야지. 솔리치드 레벨업을 할수 있나? 지구력 올려주죠. 네. 8이나? 아, 또 밤이야? 너무나 도피한다. 가죠? Spare some gold for a veteran? Let me know if you see anything you like. Oh, trinkets,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어디 밀집 필요 없고 가죽 고급 채소 중급 아 좋아요. 이제 더 이상 채소는 올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질병 면역 야 이거 너무 좋다. 써. 안 좋네요. 잘 생각해보니까 살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대장간 우리 제국군 대장장이님한테 가보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네. 아 웬일로 이렇게 한 번에 거래를 해줘. 비싼 남자라서 함부로 안 해주는데 오늘 싸게 나오네요. 드디어 자기 주제를 파악한 거죠. 공작석, 월장석 다 가져갑니다. 비싸지만 가져가게. 철 가져갑니다. 월장석. 그래, 이제 가져가자. 글래워크. Anytime you need 뾰롱. arms or armor, my forge. 와, 대장장이 집 여기 있었구나. 좋은 데서 사네. 자기 집 앞에서 장사하는 거야? 바로 옆은 자기가 소속된 제국군 기지고, 야, 완전 꿀부지기네. 건방질만 하네. 건방 떨만 했어. 어디, 갈아 엎어야죠, 먼저. 있는 거. 전환 줍니다. 쟁둥이 뭔 짓을 한 거지? 살은 또 현란하게 처먹네. 아, 맞다, 나 가죽. 끈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비싼 거 빨리 올려주죠. 여기 와서 강철 판금을 올리는 게 낫겠지. 판금 건틀렛 먼저 하나 그런 건데 장갑 노르딕 장갑. 어우 얘 진짜 많이 오른다. 엘븐 월장석 가죽 철 엘븐 건틀렛 갑니다. 어우, 건틀렛은 많이 많이 주는데? 아니야. 구축하자. 건틀렛, 이렇게. 그리고 강철 건틀렛. 가죠. 임페리얼 건틀렛. 강철
강철 건틀렛. 강철 안 되고 철제 건틀렛.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여기다 다 쏟아붓고 있네요. 이거 다 올리면은 100? 아깝다. 끈이 없네. 끈만 맞춰주면 되겠어요. 끈 한 10개 해주면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다. 간다. 역시 가죽 팔방호가 짱인 것 같은데? 100 넘겨도 됨. 지금 얻은 것들은 전부 재련하는 대로 재련하는 대로 가서. 아 위로 갈 수 있는데. 아 바보. 가자. 100 찍었고 이제 드래곤 사냥해서 드래곤 세트 만들어주죠. 어디 사실 드래곤으로 굳이 안 만들어도 괜찮긴 하지만 모드 장비가 많으니까요. 이제 얻게 될 지금은 없지만 이거 올릴까? 황금 올려서 비싸게 팔자. 경갑 황금인데 경갑 하급. 이제 노르딕 이제 글래스검 쓸 생각 없으니까 탐욕으로 해서. 어우 괜찮게 나오네. 탐욕 중급 올려주고요. 아, 많이 오르는 것 봐. 글래스 탐욕 올려줍니다. 그냥 다 올라가겠는데 한 번에? 육목걸이 두고 엘분제 부추 전격 저급 올려주죠. 아 좋아요. 네 아이템들 여기다 뿌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겠습니다. 귀찮네요. 노르딕 문양 석류석 반 필요 없고. 에, 은목걸이도 가지고 은목걸이는 가지고 있죠. 인챈트 할 때 쓸 거니까 쇼크 웨이브로 바꿔줍니다. 방패 바꿔주고. 방패 멋있네. 써리빨로 이렇게 이게 지금 형태로 이 형태로 드래곤 잡아서 모든 걸 다 올려주겠어요. 변화 100 재련 102 가자. 외래식 재련 스탈림을 해도 글래스 굳이 할 필요 없죠. 스탈림을 해도 스탈림 경갑이 되니까요. 스탈림을 합니다. 스탈림 쪽이 더 좋아요. 오히려 데이드릭 드래곤이죠. 차 강인의 심장 화로 하나에 드래곤의 피를 넣을 수 있다. 피를 먹인 화로에서 강화라면 나 힘이 강화돼요. 정말 쓸모없네. 600초 동안 강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10분 동안 세지는 게 정말 쓸모없는 퍽인 것 같은데. 스토를 개조하여 1티어 더 강화할 수 있다. 이거는 가정하겠습니다. 재련 전공 성능이 올라간다. 뭘로 올릴 것이냐. 이거는 한손 무기로 가죠. 한손 무기를 일단 이 회차에서 한손 무기가 메인이니까요. 아 이거 좋지. 이거 좋지. 이건 진짜 좋지. 저게 좋지. 저거 올려주고요. 사암 칼집 칼을 꺼낼 때마다 전투를 하면서 칼을 꺼낼 때 공격력이 상승하는. 이건 됐어. 영혼은 지금 없으니까요. 부여 쪽으로 가죠. 부여 쪽은 지금 꽤 많은데 비해서 버기 별로. 잠깐 98이라고? 아 왜 또 98이야. 아, 다 빼니까 또 98 됐어? 정말 쓰레기다. 잘 버렸어. 잘 버렸어. 컨트롤 잘 버렸어. 잘 버렸어. 올려주죠. 올릴 수 있는 거 최대한 올려주겠습니다. 하위를 써서 경갑 강화 저급 올려주고요. 상급으로 경갑을 올려줍니다. 이러면은 100이 됐네요. 딱
버리고 좋아. 아 건들레 버려. 부여 상승. 잠깐만 나 대장정이도 하나 더 있지 않나? 아씨 찍어야 되는데 그럼. 강해지기 위해선 부여 상승. 원래 이렇게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걸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죠. 갑시다. 아니야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드래곤 잡아서 영혼이랑 뼈와 가죽을 뽑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용사냥. 방패를 들면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전혀 없어요. 어디 첫 번째 용. 용은 사실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이제. 하도 많이 해서. 그래도 일단 보이는데 먼저 가죠. 그리고 댕댕이가 또 신났네요. 잠시만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용을 잡아야죠. 가죠. 이놈의 용이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 계속 안 나와요. 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데 언제까지 숨어있을 수 있을지. 여기 위에도 있었는데 여기는 또 안 나오고. 찾으려면 없는 게. 안 찾을 땐 많은데 찾으려면 또 없는. 용이 제일 싫어. 이 위에도 있죠. 여 휘파람 강산 통해서 가겠습니다. 높은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항상 나오니까 드래곤이라는 게 흔한 거 아니겠어요? 어디니? 여기 위로 가라. 새로운 레어 방패도 있고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까? 아니 가죽이잖아. 아니 이제 필요 없지만 죽이겠어. 거슬려 죽어. 내 옆에 있네. 퍽 포인트. 영은 앞찾기 필요 없고 마지막 단어. 이쪽은 다 지팡이 열이라 보석가루를 올려주죠. 일로 가서 예복 필요 없고. 전투 마법사 같은 물품. 이쪽 계열 말고는 쓸모있는 게 없네요. 이쪽으로 가는 거 말고는. 퍽 찍을 거 적어져서 좋긴 한데 그래도. 이리 와. 아. 트롤. 아 오랜만에 방면 한번. 아 좋아. 역시 이거지. 많이 세신데? 검을 넣었다가 다시 빼게 되면은 검이 갈리면서 25% 데미지가 상승하게 되죠. 아 잠깐만 잠깐만. 반칙인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서리빨 그리고 방패. 여기서 2번 서리빨 1번 이렇게 해주면은 그 한꺼번에 얻으면서 위에. 누가 했었냐? 제가 활을 던지네 이제. 활을 던져. 이리 와.
아직 나물 같은 거는 수출을 해야 됩니다. 알케미가 다 안 지켰기 때문에 알케미 활용을 할 나무를 수집해야 돼요. 저기 용 드래곤 둥지 보이니까 마크 풀고 가죠.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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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응, 아니야. 피해망상이 있나? 녹화 한번 끊어주겠습니다.